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라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고 때로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플라톤은 사회적 정의를 두고 각자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임무 혹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거대 여당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희망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따금 저는 글쎄라는 그런 의문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주류 언론의 주요 논객 가운데 거의 최초로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거론한 칼럼을 다시 꺼내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시사적이고 또한 예언적입니다. 특히 선거 승리에 고향된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논객으로 이름을 날린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기고한 글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한달 정도 지난 시점인 5월 26일에 실린 칼럼의 제목은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제목입니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제목에는 다소 예언적인 언유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고 사정당국이 의문이 제기된 곳,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어. 문제는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칼럼 제목이 너무나 시사적입니다. 칼럼의 핵심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해법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투표와 개표는 독일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5월 26일, 2020년 5월 26일 날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입니다. 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다. 시민의 재검표 권리를 주목하는 겁니다. 특히 투표 개표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행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참 우리 사회의 그런 대법관이나 선관위 관계자들이 봐야 될 칼럼입니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행사고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 권리가 있다는 것이 또 칼럼 내용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 카운팅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표를 찍은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소련의 스탈린 이야기입니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적극 나서고 의문이 제기된 곳을 사정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선거 부정행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는 일부 비아냥의 문제는 덮이고 있다. 또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주류 언론에서 가장 비중 있는 논객이 쓴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글 속에는 진단과 해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진단과 해법이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물론 그 마지막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물음표가. 이런 방향타를 제시하는 칼럼이 2020년 5월 26일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건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인적 자원을 가진 조선일보는 왜 무관심했을까? 왜 침묵으로 대했을까? 이런 질문은 지금까지도 참 아쉬움과 함께 궁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앙일보는 왜 침묵했을까? 동아일보는 왜 침묵했을까? 신문사 내부의 상세한 내막과 그 사안에서 진행된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한국신문이나 이런 신문들은 왜 침묵하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쯤은 나라가 크게 변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움직였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 침묵의 대가, 무관심의 대가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료해야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 가운데 단 한 건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난 1월 21일 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선단 대수장과 13개 시민단체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소송 지연 혐의로 대법관 전원을 행사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나라가 외관은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라가 더 이상 자유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의 정직성이라는 문제가 신대하게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공적 기관에서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고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선거의 공공성은 보장돼야 되고 시민의 재검표 권리가 기본권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애걸하는 것이 아니고 부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마땅히 주어진 기본권이 시민의 재검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투표 개표 과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일체 없는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허용한 겁니다. 선거는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자기들끼리 즐기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행사란 겁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그냥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원하는 모든 법들이 다 통과되는 시대가 그것이 어떻게 자유국가라고 할 수 있냐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자유국가입니까? 자유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